다니엘과 새 친구.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쯤 되던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어요. 이스라엘의 보로들 중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지혜 있는 소년을 뽑아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뽑힌 소년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명령으로 궁중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왕은 신하에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왕이 먹는 가장 좋은 포도주와 음식을 먹도록 명령하였어요. 하지만 왕이 주는 음식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였어요.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신 것이라 저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좋고 귀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만약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의 건강을 지키지 못한 나 또한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10일 후에 왕께서 내리신 음식을 먹은 자와 물과 채소만 먹은 저희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혈기 있는 저희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신하는 다니엘의 말대로 10일간 물과 채소만을 주었어요. 그리고 10일이 지났어요. 신하는 두 무리를 불러 비교해 보았어요. 정말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건강하고 튼튼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풀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꾸었어요. 그런데 왕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궁금하여 점쟁이와 마법사들을 모두 불러놓고 그 꿈을 해몽해달라고 말하였어요. 점쟁이와 마법사들은 들으시오.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풀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하의 꿈을 듣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신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셨는지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꿈을 들은 후 그 꿈에 대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왕이 꾼 꿈과 그 뜻을 풀이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자신이 그 꿈을 해몽해 보겠다고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폐하, 얼마간의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폐하께서 꾸신 꿈과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얼마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다. 그날 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왕의 꿈을 풀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왕의 꿈의 의미를 알게 해주셨죠. 다음 날 다니엘은 왕 앞으로 나가서 그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폐하께서는 꿈속에서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며 그 발의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인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을 향해 산에서 커다란 돌 하나가 날아와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신상은 부서져서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신상을 쳤던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폐하께서 꾸신 꿈입니다. 그 꿈이 의미하는 바는 그 신상의 금머리는 바로 폐하가 다스리는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랍니다. 그 후에 은과 녹과 철나라가 나타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철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의 나라도 망하고 나면 그 끝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새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꿈은 신상을 통해 장차 일어날 왕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폐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 나의 꿈이 그런 의미가 있었군. 참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며 위대한 분이로구나. 너와 내 친구들을 바벨론 각 지역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관으로 명하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폐하.